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아이씨 왜 이렇게 야만냐 힘들었던 경험 하나 둘 셋.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멈추는 거 아니죠? 야 뭐야? 났어? 평탄하게 살았나 봐. 그러게. 아니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막 대답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걸 물어봤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게 진짜 생각 안 나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프지.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사실은 제일 주의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정말 끝을 볼 수 있는 질문이란 말이야.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같이 면접을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힘들었던 경험이 뭐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형처럼 계속 하다가 우는 거야. 그럼 면접 끝난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그러잖아. 저는 눈물 흘리면은 그 사람 그냥 거기서 시원하게 울고 예를 들어 여자친구랑 해줘서 힘들었다 그냥 시원하게 저 울고 아이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어떤 촛불잔치가 아니 촛불잔치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 캠프웨어 같은 게 아니잖아.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이건 어쨌든 면접 자리고 지원자들 면접관의 자리에서 자기 어떤 그 대응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뭐 단골 질문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죠. 근데 울었다는 건 예상을 못했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좀 준비도가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네. 그럼 준비도 측면에서도 분명히 결격사유가 된다. 전 삶에서 제일 힘들었던 적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 자체는 이거 대답 자체는 요즘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는 저거 별론데. 그러니까 아니 취업하는 지금 이 시점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저희도 많이 봤죠? 난 분명히 난 떨어질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면접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모두가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오히려 이게 모두가 겪는 거를 이거를 극복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나? 뭐 사람마다 다 나름의 스토리가 있겠지만 뭐 분명히 있겠지만 면접관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의 요지는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런 과정을 묻고 싶어서인데 그냥 단순히 극복이 안 된 상황인 거잖아.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자기가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질문의 의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거지. 면접관들이 보통 꼰대인 경우가 많아. 그 사람 완전 진짜 꼰대들 진짜 많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 취업난을 이해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 뭐야 그때 그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졸업 시즌 나가면 막 이렇게 회사에서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셔가고 그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 이게 어떻게 풀어낸다고 해도 이 스타트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취업 힘들다면 취업 뭐가 힘들어 니들 열심히 안 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눈높이를 낮추면 되지. 그래, 눈높이를 낮추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면접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나야 그 제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래도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아웃바운드로 영업을 하게 되니까 팀에 속해 있는 있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해서 약간 외로움을 느꼈던 게 가장 좀 힘들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거래처와 소통을 통해서 거래처가 저의 팀원이고 거래처가 저의 과장님이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영업을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평이하네요. 저는 120점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본인 영업 직무 지원한 사람인데 자기 영업 실제적인 경험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이 소속감이라는 테마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딱 면접관이 보기에 이 친구는 조직형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가질 것 같고 다시 얘기하면 돼?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나는 이루나가 누구지 얼굴을 생각하느라고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소속감 그 얘기한 거구나. 그런 기존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력에서 자기가 느꼈던 단점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또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과정을 얘기했잖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베스트 답변인 거지. 합격. 저는 가장 힘든 점이 제 커리어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같습니다. 이 시점을 빨리 메꾸고 현직자로서 저의 커리어를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약간의 조바심이 있는 게 지금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일적으로는 저는 사실 운전박대를 당하든 매출이 안 나오든 별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커리어에 대한 이 빈 공간이 제일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괜찮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다고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이 앞서 말했던 취업하는 과정 지금이 힘들다라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거의 어떤 변주지. 그죠. 근데 그거를 자기 커리어의 공백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본인이 지금 일하고 싶다는 열의가 느껴지게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가다르고 거다르다고 사소한 뉘앙스가 그 답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거는 거의 모범 답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힘들었던 경험에 내 취업 이 준비 과정이 힘들다고 얘기할 거면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하세요. 그렇죠. 합격입니까? 100%. 저도 합격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취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됩니다. 언제까지